예, 액토의 공식 문서입니다. 뭐 액토 3.3.1에 있는 부분이 있죠. 요거 금방 구글링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서 Getting Started 첫 번째 페이지, Getting Started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웹에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추가하려고 해요.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식, 그것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지금 우리 스페이스 웹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. 물론 여러분들은 기드에서 이걸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. 그 과정을 일단 말씀드릴게요. 먼저 ActSQL하고 PostgreSQL 이 두 개를 디펜던시로 넣으시면 됩니다. 나머지들은 일단 무시하십시오. 나머지들은 차치하고 요거 두 개만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바로 그냥 명령어를 들어도 되겠네요.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디펜던시 추가하고 다음에 mix.depth.get 해서 디펜던시를 불러오는 명령어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mix.act.generate.repo.repository죠. 그죠? 요 명령어 r 옵션에서 프렌즈 리포라고 돼 있는데 프렌즈 리포가 아니라 우리는 스페이스잖아요. 스페이스 리포. 그죠? 우리 지금 앱 이름이 스페이스로 돼 있는 거 맞죠? 스페이스입니다. 요겁니다. 스페이스. 스페이스 리포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프렌즈 대신에 스페이스를 넣게 되면은 요런 것이 컴피그에 나타날 거예요. 혹시 컴피그에 안 나타나면은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컴피그에 보시면은 요렇게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?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요렇게 config space space repo adapter 쭉쭉 나와 있고 주의해야 될 점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것을 요 postgres로 바꿔 주십시오. 요렇게 하지 않으면 에러가 떠요. 꼭 요렇게 아마 디폴트로는 유저라고 뜰 거예요. 근데 유저라고 하면 안 되고 postgres로 둘 다 바꿔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밑에 config 또 space에서 actor repo space repo 요 옵션을 넣어 주십시오. 이 옵션이 어떤 의미인지는 또 차차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뭐 디벨로먼트 인바이러먼트도 이렇게 뭐 추가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만 추가를 하십시오.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테스트도 우리 할 거니까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죠? 그리고 포트는 4002번 그대로입니다. 그냥 제가 여기 올려놓은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정을 한번 밟아보시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프렌드 리포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. 리퍼, 프렌즈 리퍼 만들으라고 하면은 그 만들어진 파일이 어떤 거냐니까 여기서 쭉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? 스페이스의 컴피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 스페이스 여기 있네요. 여기 리퍼. 그죠? 라이브러리의 스페이스의 리퍼에 요 파일이 만들어져요. 요 파일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겁니다. 그죠? 자, 그런 다음에 이어서 요런 게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칠드런에 이렇게 프렌즈 리포인데 우리는 프렌즈가 아니라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스 리포 칠드런을 추가를 해주면은 여기가 리파지트리가 슈퍼바이저가 되겠죠.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믹스 액토 크리에이트에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세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액토 닷 크리에이트로 하면은 요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. 혹시 요런 메시지가 안 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프라이빗 부분 폴더 있죠? 요 프라이빗 폴더가 이미 있어요. 이미 있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리퍼 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요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디렉토리. 리퍼 디렉토리 만들고 그 속에 미그레이션즈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요 명령어가 에러 없이 잘 동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될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에 실제 유저들을 한 명씩 추가하는 과정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